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오늘은 자 6차 미소 묵은 100일 정진. 오늘 자 날짜로는 24일. 네. 그리고 노래로는 오늘 11번째 노래 이 세상 알고 있니 하는 노래. 자, 여러분 노래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기야 너는 이 세상 알고 있니? 하늘 땅 사람들 바르게 알고 있니? 이것을 안다면 신나게 산다네. 하늘은 밤낮으로 돌아가며 보여주지. 밤은 재충전이요 어둠이 아니라네. 이것을 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네. 언제나 좋아지게 도와주는 축복이지. 땅은 내가 짓고 받는 땅은 인간뿐이지. 내가 먼저 주면 몇 배로 돌아오네. 시작이 끝이요 씨앗이 열매며 결과가 감정이고 감정이 결과이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만사가 형통하네. 사람은 본인의 노력 주의돈 덕분이지.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살 수 없지. 그러므로 한 몸이니 내 몸처럼 돌본다네. 그러므로 한 몸이니 내 몸처럼 돌본다네. 그러므로 한 몸이니 내 몸처럼 돌본다네. 자, 여러분들이 앞 시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너는 누구니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하는 제목으로 옵니다. 자, 우리가 지구에 오면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 알고 사니 자 알고 있니 제목이 알고 있니 물어보는 제목.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은 첫 번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땅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물론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하늘은 자,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밤이 단지 어두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밤은 우리로 하여금 낮에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하늘에서는 늘 재충전해서 더 좋아지게 하니까 더 좋아지게 그것도 언제나 더 좋아지게 하고 낮에 또 좋아지고. 그래서 항상 하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좋은 일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니까 하늘만 쳐다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언제나 좋아지게 하니까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노랫말에 들려줬습니다. 자, 땅은 철저히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인과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인과법이 적용되니까 땅은 내가 먼저 줘야 된다. 이렇게 먼저 주면 이렇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이렇게
돌려준다. 특히 인과법은 철저히 시작할 때 끝이 나고 그리고 씨앗이 열매가 되고 결과가 과정이 된다. 이런 것을 알면 철저히 결과가 감정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오히려 만사가 형통이 된다. 이걸 알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항문 닫고 이 꼬리 올려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늘은 더 좋아지게 해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땅은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결과가 감정이고 감정이 결과라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오로지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 말고 할 게 없다. 자, 사람은 어떤가 보니까 사람은 본인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주위의 도움.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히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니까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 즉 하늘, 땅, 사람들, 모든 인연들을 나 아닌 것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나와 나 아닌 것은 도움 없이 살 수가 없고 나는 나 아닌 것을 이렇게 내 몸같이 돌봐야 되니까. 왜? 우리는 연관되어 하나이므로 한 몸이니 늘 내 몸처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안 사람은 이 세상 모두를 내 몸처럼 돌보는 게 마지막 우리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 알고 살면 오로지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일. 그리고 땅은 몇 배로 돌려주는데 단지 주의사항 하나가 있다. 내가 먼저 줘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거. 요즘 먼저 주는 연습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요즘은 이렇게 먼저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요즘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에요. 인터넷, 뱅킹을 사람들은 요즘 다 사용하는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자기가 나눔을 하는 게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천 원을 먼저 나눔해도 되고 만 원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나눔한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이게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나눔이다. 이렇게. 무엇이 이루어져라로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고마운 표현을 먼저 나눔으로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자, 이게 이렇게 먼저 나누고 출발하는 하루. 자, 이런 것이 자리가 잡힌 분들은 공통점이 땅에 이게 땅에 인과법을 잘 활용하는 분이니까 갈수록 자꾸 나눔이 더 많아지는 부유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된다. 이걸 우리는 바른 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모르는 분들은 꼭 무슨 일이 이루어진 뒤에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인과법을 알고 나면 시작이 끝이지 씨앗이 열매니까 이미 열매를 심어야 되니까 열매는 수확이잖아. 즉 이루어졌으니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는 즉 결과가 감정이니까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먼저 나눔을 딱 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게 참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런 나눔으로 먼저 문을 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법칙을 알고 활용하는 이런 분은 바른 노력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알고 나면 오로지 좋은 일 하면 더 좋은 일. 또 사람들은 뭐요?
도와준 덕분에 잘될 수밖에 없구나까지 아는 거죠. 야, 이 세상을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도와준 덕분에 잘될 수밖에 없다며. 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또 고마워서 고마운 표현을 해야 돼. 고마운 표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고마운 표현은 덕분입니다부터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알고 나면 오로지 덕분이나밖에 할 게 없구나. 이렇게. 그럼 평생에 나는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더 좋아지게 해주고 땅은 내가 먼저 주면 몇 배로 나한테 돌려주지. 이 세상이 너무 잘 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 아닌 하늘 땅 모두가 도와줘서 내가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놨으니 할 일은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버전으로는 항문 닫고 입꼬리 올리고 뭘 주지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뭘 주지를 먼저 나눔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들. 이분들은 세상을 바르게 다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이다. 자, 오늘 이 세상 알고 있니? 하는 제목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